민족을 당신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종북 좌파, 아무리 주사파가 빌짓을 나오고 거짓말을 나오고 선동선전 술책을 다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테니까 두고 보십시오. 여기도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유라가 뭡니까? 정유라, 그것은 그 정유라에 대해서는 그저 지금까지 내려오던 관행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정유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무엇을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5.18 유공자, 세월호 후손들, 그 연관자들, 여러분, 저들이 지금 10% 가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전 정권이 아니고 현 정권, 이 정권이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중에 오동원비어라고 하는 미국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년씩이나 억울하게 감금돼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부모 품 안에서 불과 6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동원비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북 땅에 인권 문제를 들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북에만 오동원비가 온비아가 있느냐?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오동원비어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24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형량을 지금 선고해서 생으로 사람을 감옥에서 늙혀 죽이려고 작정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오토원비어식으로 생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인권 문제입니다. 여러분, 5.18 희생자, 5.18 유공자 어쩌고 오면서 여기에서 10% 가산점이 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그들과 같이, 난 어저께도 종로 3가 여기에서 내려서 차를 받고 단나로 쭉 가는데 이쪽은 그 에스카레이터식으로 쭉 가는 길이고 이쪽은 열심으로 걸어가는 길인데 똑같이 걸어가도 저 사람들은 저 뒤에 가 있더라고. 이게 바로 10% 가산점입니다. 똑같이 공부하면 뭐해? 그들이 전부 다 오직은 다 차지하고 좋은 자리 전부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제 5.18 희생자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10% 가산점 주는 것, 이거 전부 다 철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그 46 용사가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여기에서 희생된 그 사람들, 우리의 아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형제들, 그들이 좋았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해준 게뭐 있습니까? 월남 참전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6.25 참전 용사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해준 게뭐 있어요? 보훈의 달이라고 특별히 해줬답시고, 이번에도 저 국립묘지에 가서 뭐 현충원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월남 참전 용사들한테 22만 원 주던 것을 금년 1월 달부터 8만 원 올려서 30만 원 줍니다. 천안함 폭침 얼마를 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월호 얼마를 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훈의 달에 우리 국군 장병들, 희생된 여기 유공자들, 그들에게 해준 것이 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있는 대로 전부 다 생생만 내가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이북에다 무조건 길 나쁘다고서 길 닦아준대요. 길 닦아준다면 200조 이상이 든다고 그럽니다. 원란 파병용사들이 그 돈 벌어다가 경부고속도로 놔줬는데 파병용사 이들에게 뭘 해줘서 정부에서 그러면서도 200조 이상 들여서 지금 저 이북 땅에 포 쏟아 부어 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우리 파월 장병들 국가 유공자들이 저 경부 고속도로에 가서 들어 눕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꼴 돼서는 안 됩니다. 대단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우러나는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립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름 땡감이 위에서 딸랑딸랑딸랑 매달려 있어요. 지금 이 정권이 하는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고름 땡감이 그냥 달랑달랑달랑 매달려 있다가 요거 떨어지면 폭삭하고 떨어지는데 개새끼가 주워 먹지도 않아 이런 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돌아주고 있는 적폐청산이라고는 이런 빌미로 온갖 우파들을 전부 다 가둬놓고 여러분 이북에만 요독수용소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요독수용소 같은 데가 있어요. 우리 보수들을 무조건 잡아 이끌어 잡아 가두는 곳 그곳이 바로 형무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서청대입니다. 이런 데 은을 받든지 그런 분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태극기 시민들 애국 시민들 애국 국민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쳐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넘었는 것 같아요. 난 내려가는데 한마디만 하고 내려갈게. 본 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자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 암살단에 가담을 했다가 결국엔 암살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갑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라는 것은 인체노장사가 운전대를 갖고 사람들을 깔아 죽일 때 그 죽은 사람들 위해서 영결식에 기도해 주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미친 운전자를 향해서 버스 위로 올라가서 그 미친 운전자를 생명을 걸고 잡아 내리는 것이 이것이 목사 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주소걸 목사는 미친 운전자 끌어내리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합니다.